이제 국세 고지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인 맞벌이 가구의 고지서 수령 불편과 종이 우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